안녕하세요. 배우법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숙소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지난 시간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과제로 냈던 영어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비흡연실로 부탁합니다. I would like a non-smoking room 혹은 정말 간단하게 non-smoking room, pleas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몇 시에 조식이 끝나나요? 조식은 몇 시까지인가요? What time does breakfast finish? 저 화장실용 휴지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more toilet paper? 저에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말해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tell me the Wi-Fi password? TV가 작동하지 않아요. TV is not working. 혹은 줄여서 TV isn't working. 여기에 덧붙여 호텔에서 직원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직원에게 몇 시에 조식이 끝나나요? 라고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직원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저기요, 몇 시에 조식이 끝나나요? 라고 표현하면 더욱 부드럽고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말에 저기요에 해당하는 표현이 바로 excuse me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거나 무엇을 요청할 때 말을 시작할 때에는 저기요로 쓰일 수 있는 excuse me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셨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꼭 써보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 숙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표현들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표현들을 학습할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있다, 없다와 관련된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해 볼게요. 숙소에서는 보통 전화로 직원에게 전화하여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여기 방 몇 호예요?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통화할 때에는 나, 저를 표현하는 I를 쓰지 않고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이므로 this라는 단어를 활용합니다. 저 요람이에요 라고 통화할 때 I am 요람이 아니라 this is 요람이라고 말이죠. 여기 208호예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this is 방호수를 넣어서 this is room 208처럼 표현하여 직원과 통화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존재와 관련된 첫 번째 주요 표현은 대상이 없어요. There's no 대상. There's no 대상입니다. Wi-Fi가 안 잡혀요. Wi-Fi가 없어요. There's no Wi-Fi. 제 방에서요 라는 표현을 붙이고 싶다면 문장 끝에 전치사 안에서를 의미하는 in을 활용하여 There's no Wi-Fi in my room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re's no Wi-Fi in the lobby. 로비에서 와이파이가 안 잡혀요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표현은 있다, 없다, 존재의 표현을 있나요, 없나요와 같은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문문은 동사를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됐죠. Is 혹은 are there 대상? 이 is와 are를 선택하는 기준 역시 존재하는 대상의 개수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방에 와이파이 돼요? 방에 와이파이 있나요? Is there Wi-Fi in the room? Is there Wi-Fi in the room?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표현은 저는 더 많은 대상이 필요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I, 나는 need, 필요하다, 더 많은 more 대상. I need more 대상. 샴푸가 더 필요해요. I need more shampoo. I need more shampoo. 두 번째 표현은 대상에 비용이 추가되나요? 당신은 비용을 청구하나요? 의문문이므로 do you 청구하다, charge, 대상을 위해, 대상에 대해, for 대상. Do you charge for 대상? Do you charge for 대상? 방에서 시내로 거는 지역 통화에 비용이 드나요? Do you charge for 지역 전화를 의미하는 local calls를 붙여 Do you charge for local calls?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표현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인 there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거나 나는 행복한에서 나는 행복하다로 바뀔 때 문장 끝에
다를 붙여 단어들의 나열을 문장으로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표현은 있다, 없다의 존재를 나타낼 때 쓰이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원형이 be이고 주어가 나이면 am, 당신, you이면 are, 우리, we, 그들, they처럼 여러 명 혹은 여러 개일 때에는 are, 그, he, 그녀, she, 그것, it처럼 한 명, 하나일 때는 is라는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I be happy가 I am happy. The police officers be happy가 The police officers are happy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비동사를 활용하여 존재를 나타내는 there is, there are의 표현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대상. 대상이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is와 are은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고요. 이 표현 끝에 아니다 라는 not이나 no를 붙이면 there is 혹은 are no 대상 혹은 there is 혹은 are not 대상 이렇게 바뀌게 되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맨 앞에 있는 다시 말해 주어 자리에 대여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다시 말해 주어 자리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존재하는 대상은 뒤에 나오는데요. 이 존재하는 대상의 수에 따라 is와 are를 선택. There is one apple. 사과 하나가 있다. There are five apples. 다섯 개의 사과들이 있다처럼 바뀌게 됩니다. 비동사를 있는 대상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존재하는 대상이 one apple처럼 한 개이면 is, apples, 사과들처럼 들을 의미하는 S가 단어 끝에 붙은 경우에는 R을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대상이 있나요? 라고 의문문으로 표현할 때에는 비동사만 문장 맨 앞으로 가져와 is 혹은 are there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s there an apple? Are there apples? 처럼 말이죠. 자,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서 문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대상들이 있다 라는 표현 There is 대상, There are 대상s 대상, 대상들이 없다 There is no 대상, There are no 대상s 대상, 대상들이 있나요? Is there 대상, Are there 대상s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거쳐 숙소 서비스 이용 시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숙소 관련 표현의 마지막 파트로 숙소를 떠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표현들과 함께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See you, take care!